지금 건곤이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근데 엄마 친구고요. 위험이 다르다. 우리 태영 원곤이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의젓하게 키워냈고요. 지금은 사파리월드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신혼여행 온 기분이 아닐까요? 우리 아빠 태호는 닭고기를 좋아하고요. 엄마 건곤이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옆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니까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우리 친구 스키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얼굴 특이해요. 조금 더 큰 친구가 아빠 태호, 작은 친구가 엄마 건곤이. 지우 아니야? 되게 커플 태호 건곤이 부부 만나봤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터폰을 눌러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파리 월드의 맹수 친구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동물 친구는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의 주인공인 한국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저 왼쪽에서 우와 시베리아 백두산 지역 같은 추운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털이 길고요. 다른 종류의 호랑이 친구들보다 몸이 한 1.5배나 더 큰 우리 호랑이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큰 몸을 자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줄무늬 한번 보시면 이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앞발로 내려치는 냠냠 펀치의 힘은 약 1000kg, 1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냠냠 펀치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발바닥 쳐도 대박이다. 우리 호랑이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계속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 친구 만나러 가러 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 친구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과 사자 친구들의 라이벌 하이에나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이에나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하이에나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 뼈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의 청소부라는 별명답게 썩은 고기까지 소화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대장을 맡고 있는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대장인 사자 친구들도 만나볼게요. 우리 사자 친구들 고양이과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쉴 때도 주로 무리를 지어서 쉬고 있어요. 잠꾸러기 친구들이라서 하루 24시간 중에 약 18시간을 잠만 잡니다. 남은 6시간 동안은 밥만 먹어요.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편하게 쉬고 있죠? 우리 평화로운 사파리 월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자 친구들 사냥은 주로 여자 친구들이 만나서 하고 있고요. 남자 친구들은 갈기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적들의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들은 주로 몰입꾼 역할을 하거나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자 친구들 이렇게 바위 위에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의 바위 위에 있는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역시 삼성이에요. 기술력이 좋죠? 삼성 최고.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차를 완전히 돌려보니까요. 옆 동네에 있는 초식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로스트밸리도 다녀내 보이네요.
옆 동네 로스트밸리도 정말 재밌으니까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른쪽에 기린 있어. 멀리서 기린 친구들이 볼 수 있어. 진짜 보여줘. 기린 저기 있잖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분들은 로스트밸리 한번 가보세요. 보일 거야 이제. 멋진 사진 친구들과 하얀 친구들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인도 벵갈 지역에 서식한 이 벵갈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들은 더운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털이 짧고요. 다른 종류의 호랑이 친구들보다 몸이 작은 게 특징이에요. 아까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보다 몸이 좀 작습니다. 먼저 5점을 써서 영역 표시하는 친구들이에요. 가택당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까 한국 호랑이 친구들 줄무늬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면 벵갈 호랑이 친구들의 줄무늬는 끊어져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이에요. 진짜 이쪽이 있네. 여기 있다. 오른쪽에 하유라. 우리 벵갈 호랑이 친구들을 지나서 한 번 더 한국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타이거 밸리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리고 강산이의 엄마 아빠 태호 건곤이 만나볼게요. 지금 건곤이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크다. 엄마 친구고요. 위험이 다르다. 우리 태호 건곤이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의젓하게 키워냈고요. 지금은 사파리 월드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신혼여행 온 기분이 아닐까요? 우리 아빠 태호는 닭고기를 좋아하고요. 엄마 건곤이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맛있지. 또 앉아있는 아빠 태호. 옆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우와 잘생겼다. 우리 두 친구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얼굴 특이해요. 조금 더 큰 친구가 엄마 태고 작은 친구가 엄마 건곤이. 되게 잘생겼다 진짜. 커플 태호 건곤이 부부 만나봤고요. 그 왼쪽에서 아까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 중에 서로 친구도 여러분들 마중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은가 봐요. 전장 기념물 329호로 지정된 반달 가슴옷 친구들 만나볼게요. 그냥 옆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아 너무 귀엽죠. 놀랍게도 이게 다 자란 거예요. 몸을 찾지만 미천타고요.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걸을 때도 뽀짝뽀짝 소리가 날 것처럼 귀염뽀짝해요. 우리 조금 더 앞으로 동하면 커다란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오른쪽 바위 위에 아마도 있고요. 반달 가슴 친구들과는 다르게 엄청 크죠. 우리 불곰 친구들이 두 발로 섰을 때 키가 최대 3m, 몸무게 500kg까지 나가는 엄청 큰 친구입니다. 이렇게 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손 모아서 자고 있는 게 너무 귀엽죠. 그 친구들 등을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뼈나 살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그 친구들은 앞발로 내려치는 힘이 약 1200kg, 1.2톤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보다 더 셉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친구들도 만나볼게요. 이쪽에 동네 있어. 그리고 친구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난 거 아세요? 실화냐? 저랑 내 성장 속도보다 약 8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 몸처럼 훌쩍 자란 모습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찜하는 거 진짜. 아쉽게도 우리 곰 친구들이 저희 사파리 월드의 마지막 동물 친구들인데요. 마지막 친구들인 만큼 크게 인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잘 지내.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마 따시고 있는데. 우와 근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아 방금 달콤이라 진짜 크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아쉽지만 우리 곰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저희 사파리 월드 모든 동물 친구들 만나봤습니다.